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파생 상품을 좀 하고 밸류 리스크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제가 책을 바꿔서 가져오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파이낸셜 마켓 앤 프라다도 계속 가지고 오세요. 113페이지에 Upon Low Pricing Bound라는 걸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113페이지에 이게 이제 옵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써 놓으세요. 옵션 가격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제목에다가.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이야기는 이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에다 쓴다면 옵션 가격에 바운더리 컨디션 요렇게요. 자, 그래서 옵션은 이 가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113페이지예요. 콜옵션하고 풋옵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콜옵션에 풋옵션도 유러피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두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유러피언 스타일이나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은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범위가 딱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옵션의 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딱두 가지다. 오케이,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Intrinsic value하고 time value하고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Intrinsic value는 뭐에 대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Intrinsic value는요.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time value는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옵션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현재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르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가격, 그 변동성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테브라즈 롱하고 오래전이라서 공부를 했던 게. 자, 이거를, 이 그림을 이제 잊지 맙시다. 한번 보죠. 여기를, 뭐, 그림을, 몇번이 그림을 그렸는데, T 이퀄 제로 시점 이미의 스몰 T를 거쳐서 T 이퀄 라지 T라는 옵션의 만기로 갑니다. 여기 T 이퀄 제로 시점을 옵션 발행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옵션 발행. 그리고, 여기는 T 이퀄 스몰 T쯤을 갖다가 현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T 이퀄 라지 T가 이게 옵션의 만기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어떤 옵션을 갖다가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옵션이 가지고 있는 행사 가격이란 게 있는데 그 행사 가격을 X라고 표현을 합시다. X. X가 행사 가격입니다. 이 X를 넘어서게 되면 나는 X라는 가격에 그 기초자산 살수 있다. 무슨 옵션이에요? 특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지 뭐 사람도 안 많은데 우리 그냥 과외 수업 하듯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무슨 옵션이라고? 콜옵션이라고. 자, 사실은 이 X라는 가격보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당첨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X라는 사실 이 가격은 언제 의미 있는 거냐면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T 이퀄 라지 T쯤에서 옵션의 만기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 이상 넘어서야 된다고 X 이상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여기도 오른쪽 끝에 X가 있다 이렇게요. 처음에 출발할 때에 S0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에 S0는요 X 행사 가격과 똑같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면 스몰 T쯤에 있으니까 여기에 딱와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S0의 가격이 여기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기초자산이라는 S의 가격이 수평으로 쭉 이렇게 오진 않았을 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지금 이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이렇게요. 자, 지금은 옵션의 당첨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X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를 옵션에서 어떤 옵션의 머니니스로 말한다면 머니니스가 뭡니까? 옵션의 머니니스,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of the money 이런 거 했나요? 얼핏. 오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in the money냐 아니면 at the money냐 out of the money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가격하고요. 기초자산의 가격하고 행사 가격하고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옵션을 내가 행사한다라고 하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당첨이 돼 있는 거죠.
요 빨간 선에 해당되는 요 가격으로 나는 살수 있는데 그 가격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100원이다? 그런데 나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뭐 당첨이 얼마가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100원 당첨권 되어 있는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이 요 빨간색의 허들을 넘어서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상태의 옵션을 인더머니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인더머니 옵션이라고 말을 해요. 줄여서는 ITM이라고 합니다. 인더머니라고 하고 만약에 그 기초자산의 가격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즘하고 똑같다, 빨간 선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액더머니 옵션이라고 하고 만약에 밑에 내려가 있으면요 아직 당첨권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데는 아웃 오브 더 머니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인더머니 옵션. 요즘에 딱 이제 행사 가격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애터머니 옵션,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있으면 out of the money 옵션. 자, 이 옵션은 발행될 때는 어떤 상태로 발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of the money. 아닙니다. 발행할 때는 at the money 상태로 발행을 한 거죠.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가 똑같은 상태로 일단은 발행이 된 겁니다. 자, in the money, at the money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아주 수업 태도 오늘 정말 좋아요. 지금 현재는 in the money 상태에 있고 이게 out of the money고 이 점에 딱 있으면 at the money 이렇게 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때 그림을. 만기 때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X라는 가격이 있다. 이 X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S, 위에다가 ST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만기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뭐로 끝난 겁니까? 머니니스가 인드머니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나는 당첨금 받는 거죠. 맞습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요 그림을 갖다가 제가 뒤집은 거예요. X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당첨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냥 요렇게 한번 이렇게 딱 180도 있잖아. 90도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신 거지? 자, 그래서 요거 X를 통과하게 되면 나는 돈을 벌게, 당첨금을 받게 될 거라고. 그죠? 자, 지금은 현재 주가가 어디 있는 거냐면 현재 주가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죠. 요 그 빨간 선보다는 위에 있는 거니까 현재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S의 스몰 T 시점의 주가는 여기에 있다. 이런 거죠. 스몰 T 시점 주가는 여기 행사가격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요. ITM 인더머니 상태라고 하고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무슨 상태라고요? 앳더머니라고 하고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OTM 아웃 오브 더 머니라고 합니다. 옵션이. 자, 지금 현재 이 앳더머니 상태에 있죠. 이 옵션의 가격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옵션의 가격. 현재 가격은 보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 ST로 X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때 옵션의 가격은 요거하고 똑같다. 요 돈 딴 금만큼의 옵션의 가격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 그것보다는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커브를 그려서 곡선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앳더머니 상태에 있는데 앳더머니 상태에 있어서 옵션의 가격이라는 거는 요 가격을 일단 뭐라고 했어요? 요 가치를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라고 했고 그 가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뭐라고 했나요? time value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지? 처음 보듯이 보면 안 된다고. 자, 얘를 intrinsic value라고 했고요. 내재 가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얘를 갖다가 타임 밸류, 시간 가치라고 했는데 옵션의 가격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트린스 밸류와 타임 밸류 두 개 합친 가격, 요 가격 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콜 옵션의 가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재 가치라는 거는 뭐에 대한 가치라고? 지금 기초자산의 S의 기초자산의 위치가 어디 있냐? 위치에 대한 가치예요. 그죠? 최대한 가치. 위치가 지금 인드머니 상태에 들어와 있잖아요. 인더 X를 통과해서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인드머니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가치는 요만큼 있습니다. 만약에 아웃 오브 더 머니 상태에 기초자산이 가 있다라고 하면 위치 가치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걔는. 아웃 오브 더 머니 상태에서 오직 무슨 가치만 존재합니까? 전부 다 타임 밸류만 존재하잖아요. 아로보드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가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죠. 현재 시점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뭐, 이 가격을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옵션 가격 중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 있다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 있으면 옵션의 가격은 요거 두 개, 행사 가격하고 기초자산 가격까지 두 개의 차이. 이걸 뭘 나타내는 겁니까?
다시 기초자산의 가격하고 행사 가격의 차이, 요거 이것도 뭘 나타내는 거라고? 무슨 가치라고? 내재 가치라니까, intrinsic value라니까. 그래서 빨간 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intrinsic value는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죠? 빨간 선보다 밑에 내려있으면요, 내재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intrinsic value가. 이해되신 거지?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이지, 옵션의 가격은요, 요 차이에 해당되는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뭐가 붙어 있기 때문이냐면, 타임 밸류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타임 밸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옛날에도 이야기 몇 번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옵션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기초자산이 지금 현재는 여기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바이어스를 좀 없애기 위해서요. 그냥 이렇게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하나도 내려가지 않고 지금의 상태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고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내려간다면 이만큼 내려갈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바이아스를 하나도 없앤 거잖아요.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내가 뭐 올린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작게 내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폭만큼 오르거나 똑같은 폭만큼 내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닌 이런 경우는 어때요? 기초자산이 지금 현재 여기서 출발하지만 노란색만큼은 움직이는 거 아니면 파란색만큼은 움직일까? 어느 게더 가치가 더 높아집니까? 파란색만큼은 같이 움직이는 게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파란색만큼 움직이게 되면 요 어차피 빨간선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거는 out of the money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빨간선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는 노란선보다는요. 파란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 파란색으로 가는 게 변동성이 큰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의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근데 노란색은 범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은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이해되신 거지? 자, 이렇게 노란색의 범위일까, 파란색의 범위일까. 이게 이제 뭐냐면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라는 게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다른 가격으로 갈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갈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은 경우가 있고, 좁은 경우가 있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타임 밸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타임 밸류는 뭐에 대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S의 변동성에 대한 가격입니다. 가치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out of the money 상태에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 있는 옵션이죠. out of the money 상태에 있는 옵션은 그 옵션의 가격은 전부 다 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time value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옵션은요.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포텐셜에 대한 가격만 있을 뿐이지 현재 위치에서의 가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되셨지?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뭘할 거냐면 현재 시점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의 small t쯤에 있습니다. 이 이미의 small t쯤에서 옵션의 가격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될까요? 이걸 갖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어떤 특정한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옵션은 벗어날 수 없고, 그 범위를 아까 말했던 옵션 가격의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 가격의 boundary condition을 시험에 무지하게 아주 그냥 무지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꼭 알아 놓으셔야 돼.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나요? 저기 이제 매트릭스 1, 2, 3가 있었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에 나오냐면 위에서 있잖아요. 무슨 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전산 코드 같은 것들이 쭉 무슨 뭐 빗방울 떨어져서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녹색 코드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나와요. 기억이 안 나시지?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그 녹색 코드가 이렇게 쭉 밑으로 쭉 글자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옵션 가격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생각이 나요. 그 이야기는 옵션 가격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딱 보게 되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쭉 밑으로 떨어져요. 우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바운더리 컨디션 구하는 방법, 저희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고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 이게 좋다고? 쉽게 가자니까. 그래서 쉽게 합시다. 이 쉽게 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걸 갖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질문해 볼게요.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한다고?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 시킵니다. 자, 그대로 하면 될 거예요. 해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저 왼쪽 그림에서 T걸 이미에 small t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에 가게 되면 T걸 large t가 될 텐데 이게 옵션의 만기일이 될 거예요. 자, 옵션의 만기일에서 이런 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옵션의 만기일이 되게 되면 콜 옵션의 가치가 나오게 될 텐데, 그죠? 콜 옵션의 가치를 C의 large t라고 표현할게요. 옵션의 만기일이 되게 되면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림으로 본다면요. 콜 옵션의 만기일이 되었어요. 만기일이 되게 되면 곡선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꺾은선의 그림입니까? 꺾은선의 그림. 그래서 이 곡선은 말이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밑으로 계속해서 다운돼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수렴하는 거냐면 45도 꺾은선에 딱 수렴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이 꺾은선 그림은 옵션의 만기 시점에서 그림이에요. 이해되신 거지? 자, 그 만기 시점에서 옵션의 꺾은선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C의 라지 T라고 합시다. C의 라지 T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Max. 0이 되거나,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있잖아요. 요거죠. 요렇게 끝나는 경우, out of the money로 끝나는 거죠. out of the money로 끝나면 돈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in the money가 되게 되면 얼마 받아요? in the money가 되면 ST-X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죠? 맞죠? 만약에 이게 S의 라지 T가 마이너스 네가티브 숫자가 이 X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ST는 뭐 90이고요. 행사가액이 만약에 100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90밖에 도달 못했고 100에 살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고 마이너스하고 0 중에 둘 중에 큰 값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그러면 가치는 0입니다. 그죠? 된 거지? 이거 언제 나온다고? 이게 타이밍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옵션의 만기 시점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는 거냐면 이미의 스몰 T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의 스몰 T 시점에서 그러면 콜 옵션의 가치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스몰 T 시점에 콜 옵션의 가치 구해보자. 자, 스몰 T 시점에서 콜 옵션의 가치를 구하면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가화시키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콜 옵션을 들고 있으면 만기 때 나한테 어떤 현금 흐름이 올 거냐면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이 올 거예요. 그죠? 맞죠?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현가화 시키면 될 거예요. 현가화 한번 시켜볼까요? Max. 자, 저기 왼쪽, 오른쪽 나오는 식 중에 0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자. small t쯤의 가치로 가져오려면 그냥 그대로 0이죠. 그죠? S의 large t를 현재 small t쯤으로 가져오자. S의 large t를 뭐가 됩니까? S의 small t가 되겠지, 뭐. S의 small t. S의 large t를 S의 small t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이미 small t쯤을 가져오니까. 맞아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요 X는 사실은 타임 노테이션이 안 붙어 있잖아요, 밑에. 타임 노테이션이 안 붙어 있지만, 이 X는요, 언제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지금 당장 아니면 옵션의 만기 시점에. 옵션의 만기 시점에 의미 있는 가격이죠. 옵션의 만기 시점에 이 허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X라는 숫자는 사실은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이미 계약으로 딱 정해지긴 하지만, 이 숫자는요, 의미가 있는 게 언제 의미 있는 거냐? 옵션의 만기 때에 X가 허들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X 뒤에다가 만약에 타임 노테이션을 붙여라라고 하게 되면 뭘 붙이면 되겠습니까? 라지 T 붙이면 될 텐데 붙이지 않는 이유는 X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옵션 만기까지 간다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예요. 자, X가 만기 때 의미 있는 숫자니까 이걸 스몰 T쯤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거는 상수잖아요. 그죠? X라는 숫자는 상수인데 걔를 스몰 T쯤으로 가져오자. 이러면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에 T 마이너스 어디까지만 가져오면 됩니까? 라지 T에서 스몰 tt까지만 딱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t 마이너스 스몰 tt까지만요. 딱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요기를 갖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타임 투 익스플로레이션. 우리말로는 이걸 갖다가 잔여 만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만기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 잔여 만기만큼만 딱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는 부호를 결정해야 될 텐데, 이 부호 봅시다. 이건 이퀄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이퀄이 되는데 이것도 그럼 이퀄로 쓰면 될까? 여기도 이거 이퀄이라고 쓰면 될까? 자, 저 왼쪽 그림 보고 생각하세요. 왼쪽 그림 보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미래에 발생하는 있잖아요. intrinsic value를 그냥 행가로 땡겨온 거잖아요. 맞죠? 근데 small t쯤에서 옵션의 가격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time value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time value. 그러니까 이 콜 옵션의 가격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냐면 time value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거라고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적어도 같거나 커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지? 이콜 옵션의 가격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 스몰 t쯤에서는 첫 번째요.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라는 것도 있고 또요. 두 번째는 time value라는 게 있는데 이 식은요. 오른쪽의 식에서 time value 보입니까? 어떤 time value와 관련된 정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 오른쪽에 나오는 요 논리식은 말이지 미래에 발생하는 내재 가치를 그냥 현재 가치로 가져온 것일 뿐이지 타임 밸류는요 천이 속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콜옵션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타임 밸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콜옵션의 가격은요 이 가치보다는 내재 가치를 행가화시킨 것보다는요 같거나 커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풋옵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기 때 풋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맥스. 자, 풋옵션은 그림을 뭐 여러 번안 그렸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풋옵션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풋옵션은 팔수 있는 권리잖아요. 어떤 일정한 가격에 팔수 있는 권리. 그래서 X라는 가격에 팔수 있는 권리다. 만약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말이죠. 0이 되었다. 0. 0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난 얼마에 팔수 있습니까? X에 팔수 있는 거지. 그러면 최대한 나는 얼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X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X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는 당첨인 구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행사가격보다도 올라가 있으면 이 올라가 있는 그때도 불구하고 X라는 가격에 팔자. 이 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1,000원에 팔수 있는 권리인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0원이 아니고 1,500원이 돼 있다. 1,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수 있는 권리. 그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500원짜리를 갖다가 1,000원에 팔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권리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신 거지? 자, 이 그림도 보게 되면요. 꺾은선의 그림이죠. 이 꺾은선의 그림이니까 여기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림이냐면요. 타임 밸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 풋옵션의 가치는 이와 같은 곡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지? 자, 이거 볼게요. 만기 때 풋옵션의 가치는 무슨 그림이 될 거냐면 이런 45도 꺾은선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죠? 논리식으로 써보게 되면 max 0, x-st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거는 st가 x보다 작아지게 되면요. 오른쪽에는 st가 x보다 작아지게 되면 당첨금이 생기는 구조죠. 근데 st가 만약에 또 높다, x보다도 오른쪽으로 가서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겠고, 마이너스하고 0 중에 두개큰 각각으로 했으니까 0입니다. 그죠? 별것 아니라고. 자, 이거를 갖다 현재 가치로 가져와 볼까요? small t쯤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러면 max 0, x의 exponential minus rt minus small t만큼 딱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고, 빼기 있잖아요. 그죠? s의 small t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 제로 그대로 제로로 가져오고 x라는 상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자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의 large t를 small t쯤으로 가져오자 그럼 s의 small t가 될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equal이지만 이거는요 equal로 쓸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풋옵션의 가치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time value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재 가치보다는요 같거나 커야 돼요. 까지 이해되셨죠? 옵션의 스타일 뭐뭐 있다고 했어요? 옵션의 스타일. 오케이, 아메리칸 스타일하고 유러피안 스타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 만기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만기까지 간다. 만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런 페이오프가 나올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만기까지 갔다고 지금. 만기까지 갔으니까 이 옵션은 무슨 스타일로 제가 지금 그러면 이 가격을 표시한 거냐면요. 얘는 유러피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스타일의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옵션의 가격은요 이래야 됩니다라는 부등호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요.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은 말이지, 아메리칸 스타일은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때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요. 그냥 만기로 가버렸어요. 그냥 만기까지 가버리게 되면 무슨 옵션하고 똑같아집니까? 유러피언 스타일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 기본적으로 뭘 들고 있는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유러피언 옷 스타일은 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를 들고 있다고? 유러피언 스타일만큼의 최소한 가치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유러피언 스타일만큼 가치는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다고?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나는 유러피언 스타일이 아니고, 그게 덧붙여서 권리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그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early exercise 옵션이라고 합니다. 조기 행사 권리라고 해요.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더 있다고. 자, 이거 early exercise 옵션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한번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early exercise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if early exercise 한다면. if한다면요. 이 early exercise 했다는 이야기는 t-small t가 여기서 뭐 large t에서 small t를 뺀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했다고 할까? time to expiration, 잔여 만기라고 했잖아요. 조기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잔여 만기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지 뭐. small t쯤에서 내가 조기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럼 잔여 만기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뭐가 된다고? 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요, 뭘할수 있는 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되셨지? 그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 기본적으로 뭐는 들고 있다고? 유러피언은 무조건 들고 있다. 그 유러피언에다 또 나는 무슨 권리 또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얼리 엑서사이즈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또 하나 들고 있다. 조기 행사를 하는 순간 잔여 만기는 뭐다? 제로다. 이렇게. 그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는 유러피언 스타일은 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위에 식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식이죠, 지금. 그죠? 적어도 이것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max 0, st-x의 exponential -rt-small t. 맞죠? 이거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이게 무슨 스타일이라고 지금? 유러피언 스타일이에요. 그지? 유러피언 스타일에다 내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메리칸 스타일을. 얼리 엑서사이즈 옵션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얼리 엑서사이즈 옵션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얼리 엑서사이즈 옵션을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됐냐면 잔여 만기가 0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얼리 엑서사이즈를 갖다 이게 딱 적용을 시킨 거죠. 여기 식에다가 조기 행사 권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본 거예요. 그러면 CL small t는 max 0, st 마이너스 잡읍시다.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에 t 마이너스 small t인데 t 마이너스 small t가 지금 뭐라고? 조기 행사하게 되면 0이잖아요. 요 e는 무리수라고 했어요. 2.71818로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어떤 상수 무리수에다가 0의 승을 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1 되죠, 뭐 1.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오른쪽은 1입니다. 그냥 1. 1이 되니까 요거는 x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st-x, 요렇게 될 거라고요. 조경사를 적용을 시켜봤더니. 자, 이거 정말 재밌게 됐어요. 자, 왼쪽씩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요. 이거는 지금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이잖아요.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은 적어도 미니멈 가격이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조기행사 권리를 한번 딱 적용을 시켜봤더니, 아메리칸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미니멈 가격이. 오른쪽에는 이런 식처럼 됩니다. 두개 비교해 볼까요? 어느 게더 커요? 왼쪽 게 커요? 오른쪽 게 커요? 왼쪽 게 크지, 왼쪽 거. 이거 왼쪽 거 보세요. 왼쪽 거는 X에다가 X의 현재 가치를 구한 거잖아요. X의 현재 가치. 이거는 그냥 x를 뺀 거잖아요. 그죠? 맞았어요? 그럼 어느 게더 큽니까? 왼쪽 게더 크잖아요. 왼쪽 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의 미니멈 가격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콜옵션에.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 유러피언 옵션 가격보다 있잖아요. 작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메리칸 옵션은 기본적으로 뭘 들고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유러피언 옵션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고. 그리고 조기 행사 한다는 권리 있잖아요. 이거는 obligation, 의무는 아니잖아요. 이 조기 행사 자체가 나한테 네가티브 임팩트를 주면 되겠습니까? 네가티브 임팩트를 주면 안될 거예요. 조기 행사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뭐라고요? 그냥 권리거든요. 권리. 아무런 네가티브 밸류는 없다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조기 행사 조건을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버렸냐면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보다는요. 가격이 더 낮은 걸로 나와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뭘 위반한 거냐면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적어도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보다는 커야 된다는 그 바운드리 조건에 이거는요 걸려서 위반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메리칸 스타일 콜 옵션의 가격은요 뭐 이상 넘어설 수 내려갈 수 없다고?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셨지? 풋 옵션도 한번 해볼게요. 풋 옵션. 아메리칸 스타일의 풋 옵션을 한번 써봅시다. 자, 풋 옵션도요. 조기 행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뭘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T-T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T-T를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Max. X 제로 칸마 X의 마이너스 ST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제로승이 될 테니까 그냥 이거는 1이 되겠고 그러면 X-ST가 될거 아니에요. 요거 위에 거두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느 게 큽니까? 이제는 유러피안이 큽니까? 아메리칸이 큽니까? 아메리칸이 크죠. 이거는 밑에 게 크잖아요. 이해되셨지?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유러피안 가격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이 조건을 얘는요 만족합니다. 그죠? 이 풋옵션은 만족하잖아. 풋옵션은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유러피언 옵션 가격보다는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그 조건을 얘는 만족하고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이렇게 되게 위에 거는 오른쪽으로 가서 있잖아요. T-T를 갖다 제로로 만들게 되면요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유러피언 스타일보다 내려갈 수 없다는 그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고. 그래서 얘는요 아메리칸 콜 옵션은 유러피언 콜 옵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풋옵션은요 다릅니다. 잘 이해되셨지? 자, 이 부동의 식을 쭈루룩 한번 볼까요? 부동의 식을 보게 되면 그 식은요 콜옵션, 풋옵션, 콜옵션, 풋옵션의 가격이 각각 어떻게 된다고? 각각 크다, 각각 크다, 각각 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은요 최저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이지. 옵션의 가격은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요. 바운더리라고 하게 되면 어퍼 바운드가 있고 로어 바운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뭘 표현한 겁니까? 하한판한 거죠. 로어 바운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쓴 거는요. 로어 바운드를 쓴 거고 로어 바운드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요 미니멈 프라이스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미니멈 밸류 또는 미니멈 프라이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옵션의 가격은 최저 있잖아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로어 바운드는 구했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어퍼 바운드를 해야 될 텐데 어퍼 바운드는 뭘까? 어퍼 바운드는 별것 아니에요. 요 식을 잘 보시면 요 식을 일단 네 개를 한번 볼까요? 이네 개의 식을 보게 되면 전부 다 000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뒤에 걸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뒤에 걸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뒤에 있는 숫자가 다 0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뒤에 나온 숫자가 다 0이다. 그러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숫자는요 이것들입니다. 요 앞에 것만 딱 따오면 됩니다.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들이 upper bound.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되셨어요? 앞에서 뒤에 걸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면 된다고?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옵션의 가격은 요 앞에 있는 있잖아요. 그죠? 요 숫자를 갖다가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해당되는 게 upper bound예요.
잘 되셨어요? 질문해 볼게요. 이해를 했으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갖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거 한번 보죠. 콜옵션에서 봅시다. 콜옵션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게 되는 거, 콜옵션의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 콜옵션의 가격은 우리 속담에 낯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 콜옵션의 가격은 금리가 올라갔다.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현가를 갖다가 디스카운트로 확 디스카운트 해오는 거잖아요. 5%가 아니고 10%로 디스카운트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금리가 올라간다. 풋옵션의 가격은 금리가 올라갔다.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잖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현가를 갖다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딥 디스카운트 하게 되잖아요. 딥 디스카운트 하게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내려가게 되겠고, 앞에 있는 숫자가 내려가게 되면 풋옵션의 가치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콜옵션의 가격은? 오케이. 올라간다.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풋옵션의 가격은? 다시,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풋옵션의 가격은? 아니, 요식만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식만 보고.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지죠.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가죠.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한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잔여 만기란 말이 딱 나오게 되면요. 잔여 만기는 요 식에서, 여기 나온 요 식에서 보게 되면 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 당연히 뒤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라지티 마이너스 스몰 t라는 요거 그 변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당연히 잔여 만기는 여기 나오는 x 현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 잔여 만기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요 s의 스몰 t요. 지금 s의 스몰 t는 현재 위치죠. 현재 주가가 어디 있나요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잔여 만기가 짧게 남았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잔여 만기가 많이 남은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잔여 만기가 많이 남게 되면 지금은 스몰 t라고 있잖아요. 현재 이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잔여 만기가 많이 남으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아지는 거지. 잔여 만기가 만약에 좁게 되면 조금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요. 올라가더라도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만기가 많이 남게 되면 움직이는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움직이는 범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옵션의 가격에 굿 뉴스잖아요. 그래서 잔여 만기가 많이 남게 되면 콜옵션은요, 여기 나와 있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에도 굿 뉴스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현가화 시키는 거에도 굿 뉴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탕근 올라가게 될 거야. 잔여 만기가 많아지게 되면. 풋옵션 한번 볼까요? 풋옵션. 풋옵션에서 잔여 만기가 길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 많이 남게 되면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툭 떨어뜨리게 되죠. 하지만 잔여 만기가 많이 남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잔여 만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기초자산의 변동성 면에서 본다면요. 굿뉴스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면에서는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잔여 만기가 길게 남게 되면 앞에서는 배드뉴스, 뒤에서는요.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말했어요. 잔여 만기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나요?
한번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자꾸 물어볼 거예요. 옵션의 행사 스타일은 뭐뭐 있다고? 여기 있잖아. 방금 유로피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잔여만기란 말을 했어요. 잔여만기. 자, 의미를 잘 생각을 하세요. 잔여만기라는 말이 필요한 스타일은 뭘까요? 잔여만기란 말이 꼭 필요한 유로피언입니다. 유로피언은 언제 행사할 수 있다고? 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피언은 잔여만기가 있잖아요. 잔여만기 마치 기다려야 되는 웨이팅 페널티하고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요, 잔여만기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뭐할수 있다고요? 초기행사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라디티라는 시점이 딱 못을 박은 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메리칸 옵션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유로피언 스타일 옵션에서는요, 잔여만기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웨이팅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우리 책에서는 잘안 나와요. 우리 그 서머리 한 것은 잘안 나온다고. 첫 번째 주제가 하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바운더리 컨디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 하나 있어요. 첫 번째요. 타임 투 익스플로레이션, 잔여만기라는 소리. 이거 어디에 의미 있다고? 무슨 스타일의 의미가 있다고? 유로피언 스타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스타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메리카 스타일은 아무 때나 만기라고 그거네. 걔는 그냥 아무 때나 자기 원하면 만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잔여만기라는 의미가 없어. 얘는 오직 유로피언 스타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the longer the time to exploration, 잔여만기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the higher the option value, 옵션의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외 뭡니까? 예외? 꼭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거. 예외 뭐예요? 예외 조항. 요거 exception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뭔가요? 어떤 옵션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풋옵션이요. 유로피언 스타일의 풋옵션. 아까 이야기했지? 유로피언 스타일의 풋옵션은 잔여만기가 길어지게 되면 이걸 갖다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고 만들게 앞에 있는 현재 가치를 낮추게 되니까 잔여만기가 길다는 거는요. 배드 뉴스입니다. 풋옵션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길어지게 되면 풋옵션의 가치가 내려가게 될 거라고. 근데 대신에 잔여만기가 길어지면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게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로피언 스타일의 풋옵션에서는 잔여만기가 길다고 해서요. 반드시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예외에 해당되는 게 유로피언 풋옵션이에요. 그래서 not always입니다. 유로피언 풋옵션이 not always. 항상 그렇진 않다고. 만기가 길다고 해서 항상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예외 상황인 거라도 이런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유로피언 풋옵션은 X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자, 주가가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림 한번 그렸어요. 빨리 끝나는 거 좋아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시간이 짧은 게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주제.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시험 문제를 갖다 이렇게 과거에 넣은 걸 한번 이렇게 보시다가 time to explo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아, 어떤 옵션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거라고? 유러피언 스타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time to exploration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waiting penalty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자, 두 번째 또 해볼게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유루피안에는 없고, 아메리칸에만 있다. 뭐 있어요? 유루피안에는 없고, 아메리칸에만 있다. 자, 나쁘게 말하면, 타임 투 익스플레이션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웨이팅 페널티고, 상대적으로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 웨이팅 페널티가 없잖아요. 웨이팅 페널티가 없다는 걸 따르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Early exercise 옵션, 조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신 거지? 자, 조기 행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의 조기 행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 물어볼게요. Is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Is early exercise always optimal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기 행사가 항상 옵티멀한 거냐. 최적의 선택이냐. 그렇게 하는 게. 조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스타일 옵션이겠습니까, 이건? 요 말이 나오게 되면, 요 말이 나왔다. 무슨 스타일 옵션이겠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저는 어디 있냐면 이미의 스몰 T쯤에 있어서 X축에요. SS 스몰 T라는 주가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0보다 올라가 있으면요. 옵션이 아까 인더머니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10이 되었어요. 현재 주가가 110이 되었다. 원래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는 말이지 SS 스몰 T라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러피언 스타일 옵션의 페이오프는 언제 결정이 된다고? 만기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러피언 스타일은 여기 S의 라지 T가 사실은 중요해. 하지만 S의 스몰 T라는 의미도 되게 중요한 경우는 누구냐면요.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은 언제든지 뭘할수 있다고 스몰 T 시점을 갖다가 만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 주가가 110이 되었습니다. 나는 100에 살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행사 하시겠습니까? 이거 주가를 갖다가 100이라고 하니까 별로 개념이 안 오죠. 100억입니다. 행사가격 100억이고요. 110억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시겠습니까? 오, 괜찮네. 10억이네. 이런 거죠. 그죠? 이거 단위를 바꿔서 100원입니다. 110원입니다. 이러면 행사하시겠습니까? 야, 그 10원 벌자고. 이런 개념이 들잖아요. 그 단위가 주는 의미가 무지하게 또 다르죠, 지금. 어쨌든 100억에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110억이 되었다. 행사하시겠어요? 말이 없고 120억이 되었다. 이제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120억 되었다. 이제 상황을 봐서 아 그거 아주 아주 그이그 뭡니까 이거 피해가는 질문 답변이에요. 그거는. 뒤에 가서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걸 갖다 나중에 가서 있잖아요 다 피해갈 수 있는 뭐 120억도 오케이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확실히 말 못하겠습니다 150억 되었다 행사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욕심도 많아요 200억 되었다 그럼 행사하시겠습니까? 인제는 한번 생각해 볼까 행사할까 말까라는 거요 100억이면 괜찮은 돈이잖아요 괜찮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지. 100억이면,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 100억이면 말이지. 매일 100만 원씩 써서요. 매일 100만 원 써서 원금 다 쓰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매일 100만 원씩 쓰겠다니까? 매일 100만 원 쓰고 원금만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 27년 걸립니다.
매일 병만에서 꾸준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병만에서 27년 쓰게 되면 원금 났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수 있겠죠. 그 정도 되면은. 100억 큰돈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1억이 있으면 1억도요, 매일 만 원씩 쓰게 되면요, 원금 다 쓰는데 27년 걸립니다. 1억도 큰돈이에요, 사실은. 자,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봤는데, 100억이라는 행사 가격이 있고, 110억이 되거나 120억, 150억 되면 행사, 조기 행사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정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행사하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조기 행사하지 않는다. 조기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행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조기 행사를. 엑서사이즈란 말을 썼는데, 어디 갔나? 여기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란 말하고요. 똑같은 단어로 영어 표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쓸수 있을까요? 단어를 갖다 바꿔볼게요. 엑서사이즈란 단어. 단어 딱 하나입니다. 1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엑서사이즈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 엑시큐스는요. 처형하는 거에 무릎 딱 꿇어앉혀서 뒤통수에 총 대고 총성한 거 엑시큐스입니다. 다시 까지 할게요. 뒤에 또 붙여서. 엑시트 아닙니다. 엑스체인지입니다. 엑스체인지. 교환이에요. 교환. 자, 콜옵션을 갖다 제가 행사해볼게요. 아메리칸 스타일 콜옵션 행사를 합시다. 아메리칸 스타일 콜옵션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저뭐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100억에 살수 있는 권리니까 100억이란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100억이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콜옵션이라는 권리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 100억이란 돈과 콜옵션이라는 권리를 제가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주고 나면 나는 뭘 받게 됩니까? 그러면요. 기초자산을 받는 거지. 마치 아파트 분양권하고 똑같다고, 콜옵션이라는 게.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지. 아파트 분양권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분양 금액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양권이 예컨대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근데 아파트가 실제로 한 6억이에요. 6억짜리를 저는 얼마에 살수 있다고? 분양권 가져가면 5억에 살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분양권만 들고 가면 아파트 주는 건 아니지. 5억이란 돈을 가져가야만이 줄거 아니에요. 분양권과 더불어서 5억이란 돈을 가져가게 되면 아파트 받을 거라고. 자, 그러면 옵션을 행사했다는 거는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exchange 한 거죠. 교환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과 5억이란 돈을 갖다가 주고요. 뭘 받아온 거냐고? 뭘 받아온 거냐면 아파트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잘 이해되셨지?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말이지. 이거 exchange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110억에서 exchange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10억에서 exchange를 해서 110억에서 제가 바꿨습니다. 행사 조기 행사를 했어요. 하게 되면 자, 110억에서 제가 지금 주식을 샀잖아요. 주식을 갖다 도로 받게 될 주식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110억짜리 주식을 그죠? 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받을 건데 100억 주고 받을 거라고. 나는 얼마 당첨금 받은 구조하고 똑같습니까? 10억 당첨금 받은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바꾸는 순간 저 모양은요, 제가 가진 리스크 프로파일의 모양은 이렇게 바뀝니다. 110억에 제가 주식을 받았어요. 110억짜리 주식을 받았는데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케이, 계속 행복하겠지.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저는 옵션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뭘 들고 있다고?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위험을 갖다 그대로 다 감내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옵션 들고 있으면 이런 거 밑에 있는 내려가는 거, 0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필요합니까? 나한테 적용이 됩니까? 옵션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적용이 안 되지. 옵션은 이렇게 딱 꺾은 선으로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익스체인지를 해볼게요.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뭐가 나가나요? 아웃되는 게 뭐가 나가요? 콜옵션의 가치가 나가지. 콜옵션의 가치 나갑니다. 그죠? 들어오는 거는요. 인 되는 거는 ST-X 들어옵니다. 맞아요? 요만큼이 나한테 당첨되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00짜리를 얼마에 샀다고? 아, 110짜리를 얼마에 내가 산 거라고요? 100에 산 거니까 10만큼이 당첨이다. 이런 구조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 콜옵션의 가치는 아까 말했어요.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max. st-x의 exponential -rt-small t, 콤마 0. 자, 콜옵션의 미니멈 밸류가 얼마냐면 요게 미니멈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나가고 콜옵션을 없애버린가 동시에 저는 말이지 뭐가 들어왔다고? 이만큼의 가치만 들어옵니다. 나가는 게 큽니까? 들어오는 게 큽니까? 나가는 게더 크지. 지금은 주가가 있잖아요.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으니까 제가 행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니멈 밸류 나가는 게요, 나한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커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할 거예요. 맞아요? 자, 거기다가 콜옵션의 가치 속에는 또 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이거는 내재 가치, 현재 가치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콜옵션의 가치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타임 밸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이거는 하물며 타임 밸류는 말하지도 좋지도 않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사를 하는 순간 뭐가 날아가는 거냐면요. 타임 밸류 날아갑니다. 그 타임 밸류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거는 요거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금 110에서 제가 만약 행사했다고 칩시다. 행사를 하게 되면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만큼 있는 거냐면 이만큼의 콜옵션의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C의 스몰 t라고. 그죠? 요만큼의 콜옵션의 가격이 있을 거라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요게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나가버리는 거고, 행사하는 순간 나한테 들어오는 건 얼마만 들어온다고요? 요만큼만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요만큼만 들어옵니다. 요게 인입니다. 요게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죠. 어느 게더 커요? 나가는 게더 크고 들어오는 게 작습니다. 조경사시겠습니까? 조경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에서 조경사 하지 않는다. 무슨 옵션에서? No입니다. Not 전혀요. Never입니다. Never. 어떤 옵션에서? 콜 옵션, 풋 옵션? 콜 옵션에서. With no dividend. 그 주식이 배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기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 주식으로 바꿨을 때 유리한 거는 뭐에 주식으로 바뀔 때 유리한 거냐면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내가 뭘 받을 수 있다? 배당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 이러면요, 조기행사하는 게 유리해요.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t 이퀄 0였고 t 이퀄 스몰 t인데 여기가 현재죠.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기 행사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early exercise 한다. 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콜 옵션이 없어지게 되겠고 뭐가 들어옵니까? 주식이 들어오게 될거 아니에요. 맞죠? 콜 옵션은 날라가고 주식이 들어옵니다. 주식이 들어올 때 하필이면 이때 있잖아요. 그죠? large dividend. 배당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콜옵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주식 들고 있는 게 낫지. 그때는 빨리 조기 행사를 해서 주식으로 바꿔야죠. 그래야만이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은 배당 못 받잖아. 그 사람은.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때 빨리 익스체인지 교환해야죠. 교환해야죠. 콜옵션 줘버리고 주식으로 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배당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내봅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조경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이런 상태가. 이래서 아까우면 뭘 하면 되는 거냐?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고요. 콜옵션은 그냥 파세요. 그냥 콜옵션은 그냥 파시라고. 그럼 요돈다 받을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바꾸지 않는다고요. 쉽시다.